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뭐다? 플러스죠? 플러스를 뭘 한다? 유효. 다른 말로 뭘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 이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그건 유효라는 말이에요. 기성이 해제죠? 그럼 뭐다? 이것은 무효. 무효. 불능이 해제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다? 플러스. 플러스가 뭐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왜 자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러 가냐?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오냐?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했다.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바로 나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정지 조건으로 했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두 번째 불능조건은 보통 생략. 왜? 법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불능조건이 아니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항상 이러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데 그 다음 바로 해제라고 나오죠? 그러면 해제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기성. 그렇죠. 그게. 여기는요, 불능해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지란 말만 쓴단 말이죠?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불능이 생략돼. 그걸 알고 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바로 되는 거죠. 알겠죠? 갑자기 왜 정지야? 그러면 안 되죠? 정지야? 그럼 멈춰 버렸나? 영원히 멈춰 버리죠.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147조, 148조, 150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그러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면 아직 조건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냐?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자, 그럼 봐봐.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무슨 말이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래 기대권이라고 그래. 장래 기대권. 장래 기대권. 기대가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가 나오죠? 그런데 차를 사준다고 하는 말은 언제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얘기한 거죠? 오늘? 그런데 그 뭐죠? 차는 언제 되죠? 나중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언제 했죠? 현재 했죠? 이것은 기대권이지만 현재의 권리인 것이에요.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고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느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미정인 것은 상속받을 수 없다. 그 말이 훨씬 더 와닿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면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이 더. 언제 왜요? 조건은 성취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란 말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조건에서는. 자, 그 다음에 150조. 갑이 뭐라냐? 갑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이건 뭐라 그래, 이거? 여기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합격을 하면 조건 성취죠? 합격을 하면 누가 유리해? 을이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 갑이 불리하죠? 그럼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성취로 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거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망한 경우 방해한 경우 성취한 경우 성취를 방해한 경우 두 개 알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여 알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럼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했어요 공중에서 공부해 보니 만만치 않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의 측에 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번에 해킹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죠?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신의 측에 반했다.
이 사람이 시험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했는데, 아, 이 여자가요, 밥도 안 해주고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치기 하루 전날 보란다, 우왕청심하려고 하면서 온 동네 수면제는 다 끌어다가요, 수면제를 복용시켜가지고 2박 3일 동안 잠을 재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치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럼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이 시험지를 해킹해가지고 부정시험으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봐.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죠. 2박 3일 동안 수면제 먹여서. 그러면요, 누가요? 상대방은요,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죠? 을은요, 을은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 그래서 항상 신의칙에 반하여 그 다음 말하고 반대로 가, 반대로. 그 다음 말하고 반대로 간다고. 알겠죠? 우리 시험에 말하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왔다. 어떻게?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대. 맞는 것으로. 또 한번 말하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성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말로 그냥 써놓으면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혼민정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 이 말이 키워드다.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 이 말이 키워드다. 성취를 방해, 그럼 뭐다? 성취한 것으로. 성취, 그러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여기까지 물어간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자, 기한은요? 기한은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잠깐이에요. 기한은 시험에, 기한만이 시험에 나온 경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 기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조건의 시험이 잘 나죠, 조건은. 조건은 조건 이렇게요. 또는요, 부관. 부관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포함한다? 조건하고 기한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기한은 뭐죠? 기한의 이익.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추정.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추정한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은 뭐죠? 갑이 이렇게 을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 했어.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갑자기요, 갑이요, 갑이 갑자기요, 여기 5월 1일 날이요, 돈 갚으라고 그래, 돈 갚으라. 돈 갚으라고 그래. 그럼 을은 돈을 갚아, 안 갚아? 갑자기 갑이요,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그래. 나 아파트 중도금 넣어야 되니까 갚으라고. 갚아, 안 갚아? 갚아? 안 갚죠. 언제 갚는다고 그래? 10월 1일 날 갚는 거죠.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아, 무슨 소리냐고. 나 10월 1일 날 갚겠다고, 이렇게. 제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 여러분, 기한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어? 강행규정, 임의규정? 아, 임의규정 이제 포기할 수 있다잖아요. 포기. 강행규정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임의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아, 그럼 포기니까 임의규정 아니에요. 어? 여기요, 1억, 1억이요? 1억에 100만원 이렇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아, 그런데 이번에 을이 5월 1일 날, 아, 로또에 당첨됐네, 로또에. 아, 그러면 우리가요, 10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가지고 있는 거 돈밖에 없는데. 오늘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10월 1일 오늘 갚는 거죠. 오늘 내가 갚고 싶다, 이 말이지. 오늘 갚고 싶다, 오늘. 그럼 또 갚이 난리가 나지. 무슨 소리냐고.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된다? 알았어. 그러면 원금 1억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주면 되지, 이자를. 이것은 뭐냐? 포기는 할 수 있지만,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그런데 언제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자부 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있죠? 상대방은 이자, 나는 기간. 그런데는요,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로 갑이요. 을한테요, 을한테 1억을 빌려줘서 무이자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라고. 여기서 5월 1일. 5월 1일 을이요, 을이 돈 1억을 갖고 싶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자기 멋대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OX? 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OX? 이러면 무이자라자, 무이자. 무이자는 누구한테만 유리해? 을한테만 유리하니까, 을은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가 있어. 손해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을 때? 상대방한테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여기 이자부는요,
을은 10월 1일까지 돈을 쓸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갑은 10월 1일까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을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이자다. 무이자는 돈을 줄 필요가 이제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을은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기한의 이익 상실이요.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것은 뭐냐?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한테 1억에다가요. 이자 100만원 받기로 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5월 1일날요. 원래 이 을이요. 돈을 빌릴 때 갑한테요. 자기 집 3층짜리를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5월 1일날요. 5월 1일날 이 3층을 불태워버렸어. 누가요? 3층을요. 채무자가요. 채무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실시키고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다는 것은 인간 공갚을 능력이 된다는 겨 안 된다는 겨? 안 된다는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이라든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파산 선고를 받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채권자한테 유리불리, 불리하니까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죠. 원래는 언제 돈을 갚아야 돼? 10월 1일 날.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죠. 당장 오늘 돈을 갚으라고 하려면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돼야 돼? 5월 1일이 돼야 돼? 5월 1일이 돼야지 돈을 갚죠. 그러면 이 5월 1일을 뭐라 한다? 5월 1일을 기한의 이익을 뭐 했다? 상실했다. 상실. 그러면 10월 1일에서 5월 1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이게 없어지고 오늘 5월 1일이 돼.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해가지고 뭐라 나왔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기한의 이익을 뭘 했다?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요. 일정한 사유라고 얘기하죠.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은 당연히 아까 이런 뭐라 했죠? 기한이죠. 기한은 뭐죠? 기한은 확실한 거죠. 기한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죠.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양도 또는요 채권자의 의사 행위 또는요 채권자의 의사 표시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양도나 채권자의 양도나 또는 통지나 양도라고 하지 말고 청구라고 하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이때 이행하여야 한다. 봐봐. 우리 아까 이런 정지 조건 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죠. 당연히 차 사줘야 돼. 형성권은 뭐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뭘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채무자가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알겠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기한 이익이 상실해. 당연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러면 당연히 너는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정지 조건부예요. 정지 조건부는요. 담보를 손상 이 일정한 사유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형성권적은 채무자가 설령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판단해야 채권자가 형성권을 말로 해야 되니까 채권자가 판단해가지고 너 돈 갚어?
그러면 통과 포함되고, 너 이자 줘? 그러면 이자를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건물이 만약에요? 이 건물이 만약에 30억짜리다. 30억이면 어때요? 3층이 만약에 건물이 날아갔다. 일부가 멸실됐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10억이 넘어 안 넘어? 넘죠. 내가 빌린 돈은 얼마밖에 안 돼? 1억. 충분히 아직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경우는 당장 돈을 받는 게 유리하겠어?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어? 이자. 그러니까요. 채권자가 말로 하죠. 말로. 너 그래도 이자 줘? 그럼 이자 주면 되고. 불리하다. 만약에 3억짜리 건물이다. 3억짜리인데 3층이 불타버렸어. 3층이. 그러면 3억짜리인데 3층이 불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3억짜리 3층이 불탔다? 그러면 이것은요? 남아있는 게 2억짜리가 된다? 안 되죠. 3층은 까맣게 불타는데 누가 그걸 2억에 사겠어요? 1억이나 1억 2천에 사겠죠. 그러니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이럴 때는 당장 돈을 갚으라 하면 되죠. 그런데 정지적 건물은 일단 이게 30억짜리인데 30억이건 뭐든지 일단 건물이 손상되죠? 그럼 무조건 돈 갚아야 돼. 그럼 어때요? 당장 돈을 갚아버리면 그러면 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형성권은요? 내가 불리하면은 돈 갚으라 하면 돼. 내가 불리하지 않으면 이자 내라 하면 돼. 그런데 정지적 건물은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무조건 뭐를 해? 돈을 갚아야 돼. 이게 정지적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뭐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거나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 이 말이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 형성권이 더 유리하죠. 왜? 형성권은 불리하면 돈 갚으라 하면 되고 유리하면 이자 받으라 하면 되죠.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왔어. 기한이익 상실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면은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만 우리 시험에 나왔어. 맞죠? 그런데요. 다른 국가고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다. 그것을 말한다. 형성권적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 사법시험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로 나뉜다. OX, X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도래한다. 이렇게 딱 구별하란 말이죠. 어느 것인지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간다? 형성권적으로 간다.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